우리나라가 선행지수 뭐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 정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침체 이런 단어들이 또 언론 일면에 뭐 아래 공포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종목들 있죠. 네. 뭐 아까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거. 네. 선행지수 올라가면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뭐 2차 전지까지는 뭐 최근 좀 많이 올랐다 떨어지지만 저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승 과정에서 진통이다. 외국인 우리 저 주식 보유 비중이 한때 32%까지 했었습니까? 근데 예. 지금 26%로 더 이상 낮아질 건 없다고 더 생각하고 이상 있고요. 낮아질 건 없다. 교수님, 자, 이제 뭐, 오늘 분위기 보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산타 랠리가 꼭 크리스마스 전이 아니고 예. 크리스마스 이후 해서 뭐 새해 첫뭐한 3, 4일 거래까지가 그때가 산타 랠리다. 예. 약간 고 말이 맞나 싶은 어떤 시장 흐름이 예.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건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예. 올한해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올한해 우리 투자자들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까지 세계 주요 주가 지수, 각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40%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이 33%나 떨어졌어요. 뭐 코스닥이요? 예, 주요 주가 지수 중에서 예,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거꾸로 생각하면은 올해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년에는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지만은 올해는 그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떨어졌고, 예, 제가 제시한 나라 평균 주가가 한15% 올해 지난 주말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코스피도 22% 떨어져가지고 예,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탑5에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탑5에 들었네요. 예,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우리가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예,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외국인들이 지난 그 10월 이후로 좀 주식을 사기는 샀습니다만은 올 연간 전체적으로는 팔면서요. 예,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형 네. 펀드가 72조 같은 게 지금 45조 원 안팎이고요. 뭐 주식형 펀드 93조 안팎에서 계속 그 정체고 유동성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들이 다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할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가가 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우리 주가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내년에는 또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예. 어떤 예, 역기저 효과를 생각할 수 예,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어떨까? 내년 경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때 이제 우리가 수출 경기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은데 예. 이제 전망을 보면 기관들이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뭐 일평균 수출이나 이런 예, 것들 아주 눈여겨보실 것 같아서 중시하시니까. 네. 예, 사실 수출이 9월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뭐 10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감소폭이 이제 두 자릿수로 서서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제가 늘그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와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네, 자주 보여주시는 이걸 그림이죠. 가지고 이제 네. 전망을 하는데요. 예, 작년에는 뭐 주가 많이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한 4월 달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40% 과대평가됐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올해 주가가 3,300 넘었던 게 지난 9월에 2,150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한20% 가소평가 영향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예. 최근에 11월 달에 주가가 오르면서 약간 과대평가됐는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물론 뭐 제가 데이터가 발표될 때만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내년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전망해 보니까 한뭐 22억 달러, 23억 달러 정도 돼요. 네. 예, 올해보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거로 해보면은 뭐 내년 적정 주가가 한2,420 정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뭐 다른 경제 변수 고려하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평균 주가가 한2,420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내년에는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도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장 몇 개월 동안은 2,400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늘리고. 그래서 최근에도 뭐 2,500까지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가긴 갔었죠. 예. 네. 예. 그런 시점에서는 좀 주식 비중 줄이고요. 예. 또 이제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는 저는 좀 주식 비중을 늘릴 시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예.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 부분을 봐서는 좀 그거 합니다만, 저 오른쪽을 봐서는 지금 저게 언제적 데이터인가요? 과소평가, 지금 코스피 과소평가다 말씀하신 거는? 예, 가대평가 작년 4월 달에 40% 가대평가 됐고, 작년 4월은 과했고, 예, 그리고 올 9월에 코스피가 월말 지수가 한 2150 정도 됐거든요. 그때 예. 예. 그래서 한 20% 가소평가형으로 들어섰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은 줄어드는데 11월 달에 주가가 거의 이거 2,5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갔었죠. 예, 그래서 또 한 9% 정도 가대평가돼 버렸어요. 요거는 얼추 11월 말 정도. 예, 11월 말 정도. 11월 말. 예, 그런데 12월에는 또 수출이 좀 감소하고요. 지금 코스피가 2,300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12월 수출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제 예상이 한 9% 정도 감소로 제 모델이 나왔는데, 예, 지금 20일까지 보니까 한 8.8%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예, 감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 일평균 수출 금액 저걸 이제 교수님 그 갖고 계신 모델에서 상당히 이렇게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관계도 높고 자주 보여주셨는데 그 경기 자체는요? 경기 지표 자체,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예, 사실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뭐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빨간 선이 OECD 한국 선행지수예요. 빨간색이 예, 예. OECD 한국. 예, 예. 근데 작년 5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 파란 선은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거든요. 예. 이게 6월을 정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OECD 선행지수가 좀 1, 2개월 빨라요. 우리나라 통계청 예. 수치보다. 그리고 네. OECD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발표가 됩니다. 네. 이미 OECD는 11월까지 발표됐는데요. 우리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이달 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OECD 선행지수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앞으로 경기 나빠집니다. 주식 비중 뭐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예, 지금 OECD께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거든요. 살짝 도는 느낌? 예, 아직은? 아직은? 아직 도는 건 아닌데. 도는 건 아닌데. 예, 감소폭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 가파르게 내리꽂다가 살짝 예. 좀 둔화되는. 그런데 저는 이게 내년 상반기 뭐 1분기쯤에 이게 네. 저점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뭐 조만간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이걸 보고 네, 그렇더라도 지금 선행지수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반등할 텐데요. 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뭐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에서 계속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내년 경기 뭐 침체 이런 단어들이 또 언론 일면에 뭐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예, 그거는 지금 우리 GDP도 아마 올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 전분기 예, 대비. 네. 예, GDP를 구성하는 소비 지금 증가세 둔화되고 있고요.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3분기까지는 플러스 성장했는데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뭐 경기 침체란 단어들이 내년에 많이 나올 텐데요. 예,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선행지수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뭐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 정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그 주식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주식 비중 줄여서는 안 됩니다. 뭐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경기 침체 논란 속에서도 선행지수를 예.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판단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식시장에서는
뭐 현재의 경기보다는 선행하는 경제 변수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예요. 예, 미국도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가지고 앞으로 경기를 예측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뭐 선행지 순환 변동치에 선행하고 코스피에도 선행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12월까지는 빠른 속도로 축소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1월까지는 선행지 순환 변동 주가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가서는 다시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선행지 순환 변동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경기도 전망하고 선행하는 경제 변수 찾아가지고 주가도 전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최근 한뭐 일간 신문에다가 이 선행지수 장단기 금리차와 선행지수 주가 예측하는 예, 그런 거 통계적 방법들을 한번 네. 써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지금 채팅창을 보다가 네. 지금 우리 버럭 오한마님 구리값 오르는 중 하시고, 오, 예, 그리고 저 그렇군요. 강하늘님이 구리값이 선행지표라 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한번 네. 폰으로 한번 어떤 들여다보니까, 걸로? 지금 구리는 전일비 한 3.3%. 뭐 연말에 장이 옅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번 주한 2, 3일째 강하게 지금 구리가 치솟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라서. 미국도 경기 얘기는 많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미국 쪽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최근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3개월보다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3개월보다 더 예. 낮아졌죠. 근데 제가 미국 경제 성장 예측하면은 10년하고 2년 차이보다는 10년하고 3개월 차이가 경제 성장률 더 설명해 줍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저 구리 가격 뭐 네. 닥터 뭐 코프라고 뭐 이런 닥터 이야기까지 카퍼죠. 나오는데 예. 예, 그런데 예, 제가 최근에 저 구리가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분석해 보면요. 우리 코스피가 선행합니다. 구리 가격에 아, 비해서도. 구리 가격을 구리값보다도 우리 코스피가. 코스피가 예, 선행한다. 특히 2015년부터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요. 우리 코스피가 올 통계로 1개월 선행하거든요. 상관계수도 0.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을 해 봤더라도요. 예. 우리 코스피가 구리 가격을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코스피만 보면은 구리 가격도 전망할 수 있고 유가도 전망할 수 있고 세계 경제도 전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거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저 우리 네네네. 경제를 뭐 세계 경제 풍향계 특히 에일대학의 스티븐 노치 교수 같은 경우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지 우리 않습니까? 코스피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코스피, 우리 경제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네. 최근에 저한테도 뭐 구리 가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제가 통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주제로 제 유튜브에서 방송할 생각입니다만. 예, 제가 분석해보니까 우리 네. 코스피가 오히려 구리 가격에도 선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잘 보시면은 네. 뭐 구리 가격, 국제 유가, 세계 경제도 다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재밌네요. 아니, 채팅창도 너무 다들 재치가 있으신 게, 선벨리님은 한국 사람들 역시 빨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강하늘님도 한국인 성격에 딱 코스피가 잘 드러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이 그렇게 빠른 성격으로 뭔가 코스피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올한 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을 예. 정도로 주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내년 통화 정책은 어떨지. 네. 최근에 저 페드에 있다 오신 분을 예. 만났는데요. 네네. 김진일 교수님? 예, 다른 분인데요. 아, 예. 예,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페드에 있을 때보다 한국 국민들이 페드를 더 잘한다. 아, 자기도 페드에 있을 때 일리 있는 그 말씀. 데이터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근데 우리 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죠. 공부하죠.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네. 세계를 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선행하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인포맥스 라이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내년 페드의 움직임을 이제 궁금해하실 예. 아니 테니까. 저희 대학에 있는 교수분이 네. 페드에
전에 근무하셨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도 어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기야.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아까 자료를 먼저 봤는데 아, 지금 네. 저 펼쳐진 저 자료는 의외였습니다. 예. 예, 제가 뭐 테일러 준칙이라고요. 예, 예. 예, 테일러 준칙에서 미국 그 적정금리 한번 그 추정해 본 겁니다. 그 존 테일러 교수가 만들어 놓은 예. 이런저런 조건 하에서 예. 연방기금금리가 이래야 될 것 같다 하는 예. 모델이죠. 네. 예.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뭐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물가가 뭐 목표치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예. 그에 따라 하는데요. 예, 제가 저 뭐 내년 미국 경제 뭐 근원 PC 물가 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한번 응용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망했더니 물론 미국 적정금리 수준이 매우 높죠.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방향이 올 2분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꺾일 때는 적어도 예,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중단했거나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좀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 미 연준이 뭐 금리 인상 앞으로 한 번 정도 하면은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요즘 오. 교수님 그 제가 썸네일만 봤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이 그림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파란색이 지금 현재 이제 4.25에서 4.5까지 왔는 예, 4.5까지 와 있는 그 연방기금 금리인데 예. 거기에 대응하는 저 빨간색은 위로 가면은 아직은 적정금리 못 미쳤지만 예, 예. 내년에 가면 이제 저 모델의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확 떨어진다. 예,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지금 저 시장하고 헤드하고 예.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우고 있죠. 예, 지금 예. 달러 지수가 115에서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도 뭐 일단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으면 4.2에서 3.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8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예. 연준 기준금리보다 낮으니까요. 그렇죠. 완전 연준 물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뭐 금리 못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걸 기대하는데 연준은 뭐 계속 올리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똑똑하느냐? 저는 시장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연준 의장이나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보다 더 똑똑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건 아마 내년 1, 4분기 데이터의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예, 저는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예, 미국 경제성장이 내년 1,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미국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올해 3분기까지 보니까 71%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선 저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올 11월까지 보니까 2.4%밖에 안 돼요. 예. 이 가계 저축이 2.4%는 언제적이냐면은 2006년, 2007년 수준이에요. 그만큼 미국 가계들이 예, 그동안 모아놓던 돈, 정부가 돈 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부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 미국 금리 인상이 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니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금리 인상했던 게 뭐 1분기 후반,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비가 감소하면서 예, 미국 경제가 1, 4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죠. 사실 저 파울 연준 의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고용은 뭐 계속 좋다. 예, 그런데 물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예, 미국 고용이 1분기부터 감소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장이 오른가 연준 의장이 오른가 그거는 1분기 고용에서 예, 나타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고용이 감소하면서 지금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예, 미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경우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금리의 향방이? 예, 제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테일러 준칙 추정해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감소하게 나오거든요. 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1월에 저는 한 번 올리고 끝날 것이다. 3.25에서 3.50%까지 그렇게 올리고 우리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들어섰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저 10년 국채 수익률도 뭐 4.5%에서 10월에 4.6%까지 갔죠, 예, 일시적으로. 그랬죠. 네. 예, 그런 게 지금 3.5%, 많이 6%까지 내려갔죠. 떨어졌으니까 예. 우리 시장도 저는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혹시나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장기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줄었다 하더라도 혹시나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어떻게? 예, 그거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올한 해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게 우리 주식시장 세계 주식시장을 억눌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내년 초에는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 일부 신문에서는 아래 공포 뭐 그렇게 예, 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예, 심리가 위축될 텐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현재 경제 지표는 보지 말고 장단기 금리 차 그다음에 선행 지수 이런 걸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내년에 이제 연준이 올려도 한번 정도 더안 올리겠느냐라고 하시면 4.5% 상단 기준으로 50bp를 올려도 5%고 예. 25bp 올리면은 예. 4.75인데 사실 12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는 내년에 상단이 5.25까지는 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못 지킬 수도 있다. 예, 하기야 늘 그렇습니다. 점도표는 뭐 맞은 적이 없지만 뭐 저는 4.75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하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에서 그친다고 보면은 진짜 이제 정상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스토리는 거의 끝물인데 예. 인하는 설마 내년에 벌써 인하로 갈까요? 저는 뭐 내년 3분기부터는 인하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뭐 higher for longer 뭐 한참 간다는 for longer가 그몇 달인가? 그래서 뭐 경제 앞으로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서 늘그 너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요. 예.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200만 개한 달에 두달 2,200만 개 사이에 갖고 그 맨날 그 그래프가 갑자기 막 이상해진. 예예 예. 예.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두달 사이에 줄여버리고요. 예,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그 실제 GDP가 잠재 GDP로 2020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실제 GDP가 예. 잠재 GDP보다 예. 사실 이런 나라 없거든요.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정말 모든 경제 지표들이 탄력적이다. 그래서 내년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지금 뭐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좀 줄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기업들도 같이 고용을 줄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실업률도 팍팍 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까지 올랐는데요. 예, 저는 뭐 경기 침체가 안 오더라도 실업률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저축률이 2.4%로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거든요. 예. 그럼 일하러 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업률은 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쭉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든다 치고, 예. 인플레도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전년비는 뭐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확확 떨어지겠죠. 뭐 기저의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는데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인데 예. 이 근데 상황에서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까지는 금리는 떨어지는데 금리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니까 주가가 또좀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충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충격. 예. 그럼 그것까지 겪고 나면 더 이상의 충격은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외생적인 충격, 뭐 중국, 대만 문제, 요새 저 북한 문제도 아주 시끄러운데요. 뭐 그런 외생적인 충격이 있다면은 뭐 다시 한번 뭐 주가가 더큰 조정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외생적인 충격만 없다면요. 뭐 저는 내년 1, 4분기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예상치 못한 요인들만 아니라면 예.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그때가 예, 이제 마지막 그렇습니다. 충격파일 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주가를 전망할 때 선행지수
OECD나 우리 걸 통계청 선행 지수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H값에 보면은 조만간 저점이 나옵니다. 제가 좀 매도를 저점했다가 틀릴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옳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내년 1사분기 무렵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우리 뭐야 교수님 저기 이제 요새는 매도에 언제까지 어떻게 되고 뭐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말씀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일간, 주간, 월간 모델 다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 모델 보면은 뭐 다 시점은 나옵니다. 사실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그냥 좋게 나오면은 저 ETF 오르는 데 많이 걸고 나쁘게 나오면 인버스 걸고 네. 그래서 올해도 손해 안 보고 이익 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아니 제가 지금 찾았네요. 교수님 이제 그 시점이나 레벨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뭐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방송에 노출이 잦다 보니까 이 막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나면은 꼭 나중에 맞춘 거는 기억들 안 하시고 틀린 것만 기억들 해가 막 그걸 하시니까. 근데 여기 좋은 그게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힘나실 만한 홍규강님이 우리 애독자분이신데 지금까지 김영희 교수님 모델이 계속 틀렸던 이유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로 예. 기존 경제 모델과 주가의 괴리 예. 그래 관로 열고 주인과 개의 거리 확대 예. 이게 컸던 것인데 그 모델하고 주가의 괴리가 컸던 것인데 이제 버블이 빠지면 예. 이제 맞아들 겁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님 틀렸다고 비판하던 분들은 이제 귀 기울이랴 이 말씀을 예,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예. 환율이 제가 1430원 갔을 때 한 방송하고 나가서 1280원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1270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한 저 방송에서 저 방송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네가 그 1280원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1270원 됐지 않느냐. 그 말은 뭐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1280원까지 온다 했는데 왜 80원보다 더 떨어졌느냐고. 더 떨어졌느냐. 그래서 지금 교수님한테 아유 그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왜 예. 80원까지만 떨어진다고 얘기했냐? 예. 예. 그래서 수치 말씀드리고 너무 부담스럽죠. 아이고 이 정도면 부담스러우실 만하다라는 생각도 막 드네요. 그래서 사실 네.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할 때도 네네.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늘 하는 게 어떻게 수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제발 방향만 좀 맞춰달라. 이게 올라가는 국면인지 떨어지는 국면인지. 사실 방향이 어렵죠. 네. 방향만 맞춰도 아주 잘 맞추는 겁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방향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 교수님이 저 테일러 준칙으로 본 미국의 적정금리하는 저 그래프는 네. 굉장히 그거 고부적인데 교수님 그러면 업종 섹터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코스피 요 추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차 자료에 그림이 있네요. 예. 우리 저 코스피 보면요. 뭐 80년대 말 3조왕으로 엄청 올랐죠. 이때가 증권시장이 제일 좋은 때였었습니다. 아마 이승희 3조호가 이때 태어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그랬나요? 그랬던 걸로 하는 게 그랬던 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좀 오랫동안 박스권 보이다가 네. 그다음에 2005년, 2006년 가가지고 2000 돌파하죠. 야, 저 박스권은 1000에서 500 사이의 박스권이네요. 예, 1000에서 500. 대단하다.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 보이다가 네. 예, 그리고 저 IMF 경제 구조 조정했다. 그다음에 중국 고성장하면서 이렇게 2000을 돌파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넘었습니다만은 예, 계속 그 2000 안팎에서 거의 10년간 조정을 저기 그 지긋지긋했던 박스피 예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난 네. 유동성이 풀렸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3천이 돌파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유동성이 그 축소되면서 지금 급락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한 최소한 1, 2년 정도는 예, 박스권일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제가 적정 주가 추정한 것보다 2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또 밑으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 늘리고 그러는데 예. 예, 또 다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자자분들한테 네. 나름대로 좀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평균 수출금액하고 예, 제가 그 추세를 구해가지고 이 백선이 장기 추세거든요. 예. 추세에서 한 10% 정도 2로 벗어나면은 가감이 주식 비중 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추세에서 밑으로 한 10% 벗어나면은 예, 주식 비중 또 늘리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추세를 조금 넘어섰고요. 근데 12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추세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추세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점에서는 또 주식 비중 좀 늘릴 시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교수님 저는 또 방금 교수님 보여주신 코스피 장기 추세에서 조금은 희망적인 게 교수님 차트 한번 같이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기서 1차적으로 1차라고 해서 해놓으신 저 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다크버블 붕괴되고 2001년에 그때 그것도 있었죠. 저 뭡니까? 9.11 테러까지도 테러, 겪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적인 한번 확 한번 올라오는 예. 근데 그 2차 이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빵 터져서 흘러내려도 예. 예. 그 1차 구간의 고점 밑으로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3차 파동에서의 이 하락도 2차 파동의 고점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안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예, 저는 뭐 내려갈 가능성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다. 그래서 예, 지난 9월에 그 2135까지인가요? 2135가 예, 저점이었죠. 뭐, 예. 얼추 한 2150이라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2500. 예, 저는 뭐 예. 2200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그냥 주식을 싸게 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은 그때 좀 포트폴리오 종목 좀 줄이 몇 개 줄이시고 그 현금 비중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뭐 계속 아직도 40개 종목 가지고 있고. 아,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언제였죠 뭐지 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의 안부가 궁금해져서.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냥 좀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덮어놓고. 예. 네. 매일 샀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샀다 팔았다. 예. 어허, 또 우리 또 김민수 대표 영향을 받으셨나? 아, 근데 저 이해가 되는 게 약간 사담인데요. 코로나 걸렸을 때 자꾸 주식시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출근 안 하고 있을 때? 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계속 그 주식창을 켜놓고 그 자꾸 관심 종목에 하나씩 이제 한 주씩 사가지고 막 넣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닫아놓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네. 주식하고 달라진 점 하나가 매일 경제 방송을 듣더라고요. 사모님께서요? 네. 그래서 방송 듣다 보니까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세상 이야기를 네. 이렇게 알게 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제 지인들도. 어제 갔더니 네. 예, 그동안 저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던 누구누구누구 이제 누구누구 이름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근데 이거 제 짐작인데 사모님이 다른 전문가들의 말씀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교수님 말씀 뭐라 하시면 잘 안 들으시죠? 예, 안 듣습니다.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안 듣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기준을 가지고 좀 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교수님의 기준점이 되는 걸 공유해 주셨는데 예.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준을 가지려면 이제 보니까 저도 오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나에게 맞는 기준이 되려면 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동안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기준점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네. 남들이 많이 좋다고 할 때. 아, 그렇지.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요새 좀 떨어지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요새는 오히려 하나... 좋게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악플이 달립니다, 교수님. 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마련해 주신 게 좋은데요. 근데 기준을 내년에는 정말 그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또 주가가 2,600 이 정도 가면은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또 2,200 가면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아,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때는 예, 다르게 생각하시고요. 예,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추세 구해가지고 추세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은 비중 줄이고 예, 아. 밑으로 벗어나면은 예, 올라가는 데다 비중 늘리고 그러거든요. 추세를 예. 기준으로 두라는 게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반대 방향을 생각해봐라. 예, 아. 자기 나름대로 네. 하나 기준을 한번 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한번 교수님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리프그린님 지금 시장에서 우리들이 기회를 잡으려면 미국장이 크게 빠지면서 신용 리스크 터져서 예. 이게 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한데 신용 리스크가 터져서 저 장도 미국 장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연준이 한 150 내지 200bp 크게 금리 인하길 바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천천히 25bp씩 내리면은 장기 침체를 갑니다. 이 말씀도 하시고 또 이것도 한번 그거 한데 다뤄보고 싶은데 그렇죠. 남장현님은 블랙스완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말씀도 하셨는데 교수님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거 하거든요. 거의 블랙스완급인데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네. 신용 리스크가 진짜 본격화돼서 어딘가 네. 빵빵 터지고 부도나고 네. 무슨 뭐 그런 상황 내지는 그거 외에 또 블랙스완 이런 부분은 도저히 뭐 모델로도 추적이 안 되실 건데 혹시 염두에 두신 것들이 있습니까? 여름 쪽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신용 위기까지는 안 가고요. 신용 위기. 예. 예. 저는 저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심각한 위기는 아닌데 좀 저성장이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성장이. 예. 그래서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 때는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가지고 경제가 거의 V자에 회복했거든요. 예. 주시장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정부 부채 늘고 가계 부채 늘고 기업 부채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기 회복은 굉장히 좀 느릴 것이다. 예, 잘해야 U자형이고 뭐 L자형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 보면은 이게 뭐 더 빠진다도 아니고 오늘 우리 또 썸네일 자체를 갖다가 닥터둠의 경제에 관한 모든 점만 우리 PD님들도 어그로 끄신 거야. 우리 김현 교수님이 뭔 닥터둠이셔. 오, 예. 어, 그런데 우리도 어그로 끌었네. 아, 예. 어그로는 끌었는데. 예, 예. 그러니 저기 한번 싸게 살 기회가 온다고 하시는 말씀도 무슨 뭐 눈 뒤집히고 막 진짜 좌절할 정도의 급락은 아니라는 것이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산 것이 무슨 뭐 2020년 같은 그런 무슨 뭐 흔히 하는 말로 10배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또 아닌 것이고. 예. 근데 뭐 종목 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간 이런 차별화요? 주가 지수가 그 박스권이기 때문에. 예. 예. 정말 그 종목을 잘 공부해야 된다. 그 차별화는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예? 건 잘 가고 어떤 건 못 간다 이런 게. 예, 저는 아까 그 OECD 선행지수, 우리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가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동안 그 경기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런 것 저는 뭐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까지는 뭐 최근 좀 많이 올랐다 떨어지지만 저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승 과정에서 진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제 예상대로 내년 1분기까지 더 떨어지면은 예, 저는 싸게 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참 현역 계실 때 그 센터장 하고 하실 때 예. 그때도 우리 시장에 테마주는 있었습니까? 예. 계속 언제든 있었죠. 이렇게 아. 주가 좀 박스권 보일 때는. 박스권 아. 보일 때는. 예. 그래서 이게 테마주가 어떻게 한번 네.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몇 배가 나오면 먹고 나오면 진짜 짜릿하거든요. 짜릿한데 이게 또 잘못 엮이면 이거 한참 고생을 네, 하는데 그렇죠. 예. 이 테마주를 갖다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테마주는 안 따라가는 게 좋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저 또 언론에 그 테마주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올 때는 예,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시점이고요. 그때가 탈출 시점이라면서요. 예, 그때는 여지없이 팔아야 됩니다. 여지없이? 아... 예. 이번에도 무슨 네. 뭐 방산주 뭐 가지고 막 신문에서
앞 제목을 따가지고 엄청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왠지 태조 이방원 말씀하시는 것 태조 이방원. 근데 그때 뭐 네. 정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그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많이 보도할 때는 이미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때는 네. 뭐 뒤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저도 뭐 친구들 뭐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끔 만났을 때 예. 자기가 어떤 주식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예. 뭐 그런 종목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그때가 고점이에요. 아우, 나중에 다시 오르기로 오릅니다만은 뭐 여지없이 고점입니다. 누가 그 돈 벌었다고 종목 이야기하면은. 아,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이제 지인분들 중에 그런 이렇게 투자 업종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평소 이제 투자 관련한 그냥 스몰 토크도 많이 나누고 하시나요? 예. 아. 뭐 만나면은 뭐 같이 저 금융회사 있으니까 맨날 주식 이야기죠. 아, 그러면은 뭐 내년에 대한 팁 같은 것도 혹시 있었을까요? 최근에 연말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예.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이제 가장 뭐 많이 종목 간 차별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그 종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마십시오. 어디 방송에서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그런데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 예, 그래서 그 저하고 요새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좀 미래에서 유명한 펀드매니저, 전 펀드매니저 서재영 대표라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그래가지고 야인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셨는데요. 네. 저 당신 같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저 끌어내가지고 좀 같이 유튜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 부르셔야 됩니다. 아주 사명감이 뛰어난 분이고요. 네. 그분이 뭐 한 2년부터 집 사지 마세요. 테슬라 사지 마세요. 2년 전부터 예. 그렇게 강력히 이제 뒤에서는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지금 집값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도 엄청 많이 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분들 그 업종 종목을 보고 예, 그런 그 미래 산업 통찰력 있는 분들이 전 내년에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내년에 대한 방향성을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마시고요. 함께 가야죠, 함께. 그런 분들 두 분을 함께 모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주 그런 분들 부르셔야 됩니다. 한번 뭐 제가 저 그냥 야인 생활 오래 하셨는데 네네.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 지금 회사 나오셔가지고도 예. 그 이제 투자로 이제 버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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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기 교수님 아까 그 얘기는 참 저도 너무 재밌기도 하고 황당한데 1280원까지 한참 환율 1400원 하고 이럴 때 1280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80원 밑으로 가니까 아니 지금 네.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1220까지도 보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 아, 저는 1200원 일시적으로 깨리라고 보고 있어요. 1200원 밑으로도 예, 갈 수 내년 있다. 3월 내년 3월 전에. 예.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면은 저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일본 은행이 최근에 한 거. 예. 그리고 엔화 움직임. 예. 그래서 일본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3.7%나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앙은행도 예,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NK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인가. 예, 안 그래도 그걸 여쭙고 예. 싶어서 그거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아직은 청산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일본 국채 수익률이 그래도 0.55%까지 예, 상한선을 뒀는데요. 예, 그래도 다른 나라 금리가 그것보다 높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을 다시 저 많이 자기네로 환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예, 저는 이제 엔화 가치가 제일 저평가됐거든요. 예, 국제 결제은행 기준 보니까 예, 달러 가치가 뭐 10월에 34% 과대평가됐다가 11월을 보니까 32%로 가소평가액이 좀 축소됐더라고요. 예. 엔 가치가 뭐 지금도 한 42% 정도 저평가됐는데요.
그런데 엔화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은 다시 일본으로 돈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엔이 약세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 약세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엔 강세로 생각이 바뀌면은 뭐 엔 캐리 트레이드가 좀 일본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엔화가 더 강세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율이 우리 환율도 일시적으로 12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화하고 원화 쪽으로 이제 압축돼서 하신 말씀이고 예. 뿐 아니라 뭐 유로를 비롯해서 그냥 달러 전체적으로 봐서도 계속해서 달러 약세 전망은 유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달러가 115에서 이미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인덱스 기준으로? 예, 예. 저는 뭐 앞으로 2, 3년에 걸쳐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하락할 것이다. 100 아래로?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그동안 보니까 뭐 저 두 차례 걸쳐 크게 하락했거든요. 85년 골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 그랬죠. 네, 그때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고요. 한 10년에 걸쳐서 예. 빠졌고. 그 다음에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40%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지금 이미 정점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한 30%는 떨어질 것이다. 그건 아까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30% 이상 과대평가됐다. 그게 해소되는 국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늘어났죠. 예, 그 다음에 순부채, 대순부채 늘어났죠. 예, 그리고 요새 보니까요. 중국이 미 국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 예, 그렇더라고요. 2013년 네, 네, 보니까 네. 한 1조 거의 3천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 거 11월 통계 보니까 9천억 달러. 1조 밑으로. 1조 밑으로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외환시장 개입하면서 한 1조 2,36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던데 예, 지금 11월 통계 보니까 1조 한 700억 달러로 일본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예, 연준도 줄이고 있고요. 네. 아, 그러면 외국인도 미국 국채 줄이고 있고 연준도 줄이고 있는데 누가 사나 이렇게 봤더니 네. 좀 미국 금융회사들이 지금은 사고 있더라고요. 오. 이런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달러 약세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결국엔 달러 예, 약세다. 예,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한 앞으로 1차 51%, 2차 40% 떨어졌는데 앞으로 30%는 3차 하락 국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연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올해 이제 소장님과 함께하는 조합으로는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쯤 되면 아 올해 내 투자가 어땠고 수익이 어땠고 또 만약에 손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땠고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또 짜고 해야 잘 생존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은 이렇게 딱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일단 차근차근 접근을 좀 하자면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한때는 가상화폐도 많이들 하셨었고요. 뭐 저처럼 최근에 이제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 중에 내년에는 좀 이렇게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 투자라는 게 리스크하고 수익률의 적절한 네.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를 강조했었는데 네. 뭐 저는 내년 1, 4분기부터는 수익률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익률? 예. 네.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올해는 은행예금 들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채권 샀거든요. 네. 아 올해는 네. 그렇게 대비를 하셨군요. 예.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늘리실 예정이시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 워렌 버핏이 그동안 그 이전에도 돈을 벌었지만 65세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불어났더라고요. 오, 네. 나도 이제 가까워진다. 65세가 가까워진다. 제가 희망적이다. 전 너무 올해 65세고 내년 65세 되는데 66세 되는데 교수님 58 개띠 58 개띠시구나. 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돈을 벌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은 이제 현금이 있다면 주식에 조금 더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구매를 해도 된다라고 예. 했을 때.
개별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ETF 쪽도 한번 눈여겨봐도 될까요? 사실 개별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다 하면 그냥 ETF 오르는 데다가 네. 저는 뭐 지금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내년 초에 인버스 거의 다 없애고 네. 오르는 데다 걸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 종목들 있죠. 네네. 뭐 아까 삼성전자 레이버 같은 거 네. 뭐 선행지수 올라가면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아, 보통 선행지수가 예. 올라가면 큼지막한 것들 이제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주들이 예. 함께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그 삼성전자, 포스코, 네. 현대차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아닙니까?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보니까 얘들이 조금 선행하든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선행지수 정점을 줬고 하락했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행지수가 오르리라고 조만간 오르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한국을 대표하는 네. 작은 종목 사면은요 뭐 기업도 잘 모르고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큰 종목 사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거의 뭐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아까 달러 전망이나 예. 그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나 뭐 이런 것 정도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수급 측면에서 해바뀌면은 좀 외국인들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준다고 기대할 만하지 않은가요? 예, 저는 뭐 외국인 우리 저 주식 보유 비중이 한때 32%까지 했었습니까? 예. 지금 26%로 많이 낮아졌죠. 26%까지 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매월 발표되는데요. 뭐 최근 거 11월 보니까 26%로 낮아졌더라고요. 뭐 더 이상 낮아질 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낮아질 건 없다.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셔가지고 네. 예. 주가가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는데. 예. 예, 저는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우리 저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후년까지도요? 예, 예. 그럼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뭐 창현박님 지금 보면 매력적인 가격대 천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차트 펼쳐보면은 야 저거는 그냥 눈 감고 한번 들어가서 기다려봐 싶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근데 손이 잘 안 가요. 또 떨어질 때는. 외인 비중이 더 낮아질 수 없다는 근거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예. 아. 환율이 예. 그런데 최근에 아직 12월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11월 데이터 보니까 세계 자금으로 보니까 미국으로는 별로 안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시아가 69%를 차지하고 예. 있어요. 예. 뭐 조금 더 세계 자금 흐름 지켜봐야 되는데 이 돈의 흐름 보면은 돈이라는 게 굉장히 눈이 있고 똑똑하거든요. 눈이 있고 똑똑. 예. 예. 돈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개인들 예. 개인들 돈만 눈이 없나 보구나. 아. 아이고. 예. 예. 그런 자금 일단 저 11월 통계 한 달 통계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11월 보면은 내년을 예상하는 자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예, 내년 부터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더 낫겠구나. 이머징 마켓에서 아시아 시장이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인도나 이런 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 차트층이라서 차트 펼쳐 놓고 보니까 아우 막 어지러워서 못 들어가겠던데. 이머징 베트남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이 근데 베트남이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랬나요? 베트남 주가가 작년에 36% 올랐어요. 작년엔 제일 많이 올랐고 아. 금년에는 또 이렇게 제일 많이 같이 막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코스닥이 올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네. 내년에는 제일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저기 썸네일을 갖다가 어그로 끌려고 닥터돈 김영희 교수님과 했지만 네. 이따가 유튜브 이제 올라갈 때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올 한 해도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